오늘 리뷰 드릴 라이프는 크루도의 중형 폴더 다오입니다. 스펙은 이렇습니다. 날길이 9.5cm, 접은 길이가 14cm, 날재질은 9CR 18 모브로 크롬 함량이 높고 탄소 함량이 중간 정도인 고급 스테인레스 강입니다. 주로 수술용 칼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고급 강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날 두께는 47mm입니다. 폴더치고는 상당히 두텁습니다. 칼등이 이 두께지만 풀 플랫 그라인드로 극도로 날카롭습니다. 아까 보셨다시피요. 그리고 날 모양은 역단도이며 피봇에는 볼베어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극도로 부드러운 작동감입니다. 포켓 클립은 양쪽으로 달 수 있어서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어느 분에게도 편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무게는 218g으로 좀 묵직합니다. 크루도의 설명으로는 오너인 루이스 크루도가 호신용이나 캠핑, 사냥, 일상 용도 등에 특화된 디자인으로 창조했다고 하죠. 일단은 묵직합니다. 그리고 이름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중국의 전통 도검 다오 디자인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. 상당한 존재감의 면도칼 느낌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걸로 면도를 해봤는데 잘 듭니다. 면도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지만 중국 OEM으로 만들어지며 아리조나에서 직접 품질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. 만듦새는 보시다시피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핸들은 스테인레스와 G10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잠금 장치는 프레임 락입니다. 상당히 견고하게 잘 잡히고 또한 부드럽게 잘 펴집니다. 썸디스크의 용도가 손으로 펼 수 있는 용도도 있지만 주머니에 꽂았을 때 이 썸디스크가 걸려서 금방 보셨다시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적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상당히 잘 만들어진 나이프이고 또한 존재감이 뚜렷한 나이프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며 다른 나이프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